오늘 순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한 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 여의도에. 몇 분 안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가장 최애 캐릭터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힘없는 캐릭터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여의도 이윤석이야? 이윤석 대표님이지. 아, 심지어 들어올 때 이렇게 막 넘어질 뻔했어. 뻔해갖고. 아, 임진아 너무 또 잘 맞아. 심지어 오늘 또 감기 기운까지 있으시대요. 네. 아, 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 지금 오늘이 지금 그래도 거의 인생에서 제일 저 몸무게 많이 나가는 날인 거죠? 더 전에 더 마르셨던 거죠? 아, 뭐 저는 그렇게 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참. 아, 근데 사랑스럽습니다. 저기 예. 그런 이미지신데 이번에 보고서의 그 제목은 굉장히 터프하게 내셨던데. 아, 보고서 제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 아니다. 아, 예. 네? 그 뭐 단기적으로 끝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뭐가 안 끝난 거예요, 지금?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미국? 네. 미국 더 올라요? 더 올라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아, 이게 이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3개월째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8월 초중반 이후에 이제 3개월째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서 미국 계속 사상 최고치 치고 이제 조금 이제 12월 들어가면서 약간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피곤함이 좀 쌓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번 장 이번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 어떤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만으로 올라왔다면 사실 더 좋아질 거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끝나는 게 맞으나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요인에는 그 유동성 효과가 훨씬 더 컸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지표들 보면은 이 돈의 힘 때문에 약간씩 좋아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풍기고 있어서 아직 이게 충분히 주가 상승에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뭐 랠리가 끝난 건 아니다. 저는 내년 초 한 1, 2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유동성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고 네. 그 힘은 계속 좀 더 영향력을 가질 것 같다? 네. 반건조 차임표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차임표 닮았대요. 우리 허재환 연구원님. 아, 저 아침부터 자꾸 외모가지고 집요하게 그래. 아니, 근데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허재환 연구원님. 아,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이제 조금 더 갈 것 같다. 혹시 한국 좀 여쭤봐도 됩니까? 네. 뭐 한국도 저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한국도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11월 중순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네.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데 반해서 한국은 조금 한 이 코스피 기준으로 2160 이후에 약간 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라 네. 약간 좀 뭐 저희가 이제 주도하는 장은 아직 아니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아직은 같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 방송에 또 처음 혹은 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으니까요. 짧게 우리 김 프로님이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동성이라는 거는 허 위원께서도 아마 그 연준에서 풀고 있는 단기 자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양적 완화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우리 곽도기 부장도 굉장한 그 논란을 이제 네. 주고 했는데 그 양적 완화로 보는 거죠. 연준이 이제 대체 대출을 늘린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고 네. 그러면 돈이 풀리는 건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1년 미만 대체로 한 3개월짜리 채권을 사니까 이건 그냥 유동성 큰 유동성 공급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레포금리 같은 것들이 떠서 그걸 조절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허재환 의원도 이걸 그냥 양적 완화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더 네. 어렵다는데 지금? 유동성이 뭐냐고. 한마디로 돈 푼다는 거죠? 유동성 확대하면. 네. 유동성 축소하면 돈 쪼인다는 거고. 그런 거죠. 맞죠? 근데 왜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하면 되지.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또 꽉 막히네. 네? 왜 유동성이라고 네.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이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이게 좀 뭐 흐름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돈의 이 절대 양 양을 이제 유동성이 더 많다 작다. 근데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이 돈의 흐름으로 뭔가 이 자산 가격이 바뀔 때 그 원인을 우리가 유동성의 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점점 어려워진다. 네. 허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 뭐 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 뭐 쉽게 쉽진 않지만 그 연준이 그 단기 채권을 사준다라는 게 돈을 푸는 거냐 안 푸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단기 채권을 사주면서 단기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장기 금리가 높은 대출을 늘려서 은행의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커지기 때문에 예. 저는 단기 금리 단기 채권을 연준이 사주는 것도 일종의 유동성 효과,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또 그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M1 소위 이제 은행에 있는 유동성들 또는 예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유동성들 돈의 양이 올해 4월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시겠지만 그 2분기라는 시점 자체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니 많이 이제 이러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었고 예. 또 이제 그 연준의 어떤 대차 대조표 축소가 끝나면 떠든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그 효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로존에서 그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면 확실히 기업들의 어떤 신용 지표, 그 어떤 그 기업들이 부도날 위험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일부 제조업 심리 지표들이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직 뭐 미국의 뭐 제조업 지표나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본격적으로 V자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하락세가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보통 돈을 푼 이후에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반등을 하는데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는 제조업 지표들이 좀 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보면 지금의 어떤 주가는 돈풍 부분을 좀 반영을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반영을 했지만 돈 푸는 거에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네. 아직 이 효과가 경제 지표들에 반영이 되어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직 덜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도 역시 올해는 이제 뭐 한 달 남았으니까 내년 상반 내년 한 1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보신다는 거겠죠? 네. 네. 괜찮은 애들 중에도 괜찮은 시장에서도 더 괜찮은 친구가 있고 좀 덜 괜찮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체로 어느 쪽을 좀 더 괜찮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유동성이 풀리는 국면에서는 네. 그동안에 이제 좋았던 기업들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왔거나 조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더 관심을 받게 마련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은 풀리는데 이제 싸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올해 영업이익 그 한국에서 영업이익 비중하고 그 이제 시가총액 비중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실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시가총액 비중이 커졌다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덜 올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제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덜 확대된 섹터들을 살펴보니 뭐 대부분 뭐 여러분들 거의 이제 좀 지루해하시는 섹터들입니다. 뭐 은행, 철강, 뭐 에너지, 뭐 유틸리티, 뭐 이런 섹터들인데요. 네. 보험, 뭐 이런 섹터들인데 최근에 보면 이런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보면은 네. 약간 이제 그 일부 주가 지수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뭐 당분간은 뭐 이러한 종목들이나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네. 국면이 좀 예상이 된다. 로테이션이란 건 뭐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IT 네.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IT 이외에 이제 좀 그동안에 쉬었던 그런 섹터들이 좀 매기를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매기를 바꾼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오른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은행, 철강, 에너지, 보험, 유틸리티 이쪽이 조금 미국 시장 기준입니까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저희 한국 시장 기준으로. 네, 기준이고요. 은행, 철강, 에너지, 보험, 유틸리티를 조금 좋게.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서 퀄리티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쏠려 있는 데서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의 힘이니까 밸류에이션이 널널한. 네. 아 이건 뭐 조금만 매수해도 좀 올라가겠네. 이런 권역에 있는 주식들이 키 맞추기를 좀 하는 장세가 앞으로 한 두세 달 나타날 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연말 연초까지는 그런 흐름을 저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좀 재미있었던 게 네.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 물론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만은 좋을 때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국 제조업 지표가 50 이상이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오르더라고요. 오히려 50 미만에서 반등할 때, 그러니까 지금 47에서 48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48, 49, 50, 51 이 정도 오를 때가 사실은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특이하게도 이제 좀 소위 이제 막말로 소외되었던 이런 업종들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예. 사실 그런 업종들의 반등이 뭐 1년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네. 아주 짧게 한 2, 3개월 정도 반짝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제가 좀 계산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리고 그 PMI? 예, PMI, ISM 지수. 예, 그 지수가 50 이상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한 46이나 7일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순간이 더 주식의 주가에는 더 긍정적으로 네. 반영이 되더라. 그러면 허 위원님 그 단기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시황간에 의하면 뭐 이 상승세가 여튼 미중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유동성 힘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 시장은 상저하고로 보시는 건가요? 상고하저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내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다녀보면 내년도 장을 나쁘게 보시는 분은 예.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일부 어떤 분들은 좀 흥분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작년 말에는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작년에도 매년 말마다 나쁘게 보는 분들은 네. 많지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이제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온도차. 네. 네. 그래도 이제 내년도는 실적이 어쨌든 바텀업 한다. 네. 바닥에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조금 흥분을 하시는 분들도 살짝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보통 그 이제 상고하저로 보시는 논리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보니까 결국 미국 대선인 것 같아요. 네.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따라서 한국도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이제 2021년 정도 되면 뭐 미국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정치적으로 한번 시끄러워질 거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지표나 경제 지표들의 개선 효과들이 조금 반감이 되면서 모멘텀이 좀 떨어질 거다 뭐 네. 이런 예상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큰 맥락에서 그거는 이제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좀 흐름에 있어서는 내년도 또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특히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결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민주당 경선에서도 보면은 좀 반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보면은 내년 뭐 2, 3월에 민주당 후보 경선이 끝나는 그 시점에도 또 한번 주식 시장을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표가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기대가 있지만 조금 올라오면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서 사실 대부분의 그 글로벌 주식 시장이 상승한 게 있어서 이익보다는 멀티플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에 얼마나 배수를 주느냐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효과인데 대부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대체로 보면은 PER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내년은 사실 연준이 돈을 풀지만 금리를 세게 더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멀티플에 의한 PER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보다는 실적에 의한 상승일 텐데 사실 내년도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년도에 뭐 약간 하이 싱글 정도 그러니까 한 뭐 7에서 8% 정도 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머징 중에서도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만 조금 두 자릿수 때지 그러게요. 대체로 보면은 뭐 이익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세게 시작했다가 또 한번 굉장히 좀 급락했다가 또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약간 잦아지면 또 다시 올라가는 약간 급등락의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약간 좀 주가는 오르지만 약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이제 오디오로 듣는 분들이 조금 더 훨씬 많으시고 아마 지금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저희 채팅창을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보실 때 조금 글씨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여튼 뭐 채팅창 이제 동시 지금 이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채팅창이 저 곧 열려 있으니까 이 필요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면 이 실시간 채팅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니까 예, 그런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이 보실 때 미국장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내년 특히 한 1, 2월, 네. 2, 3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이고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은 뭐 우리 시장이 더 미국 시장보다 아웃퍼포머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상승률 많이 올라간다면 우리 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 저는 연말 연초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보세요. 있고요. 예. 뭐 사실 한국 시장이 올해 저희가 한 그 연초 대비로 해서 한 5, 6% 정도밖에 못 올랐고 미국은 뭐 한 20, 30%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저는 뭐 많은 분들도 같이 동의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MSCI 차이나 그러니까 MSCI 지수에 이제 중국 본토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일단락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죠? 그 ETF 같은 경우에 뭐 추격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쓰셨던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네. 내용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장의 특징이 네.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사실 리테일의 자금의 유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ETF 같은 패시브 자금들과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뭐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이제 ETF 쪽으로 아 주가 오르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따라서 올라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데 네. 이번 그 9월 달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보면은 주가는 10%대 이렇게 올랐는데요. ETF로는 자금이 거의 잘 안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미중 무역 갈등이 뭐 해소된다라고 해서 주가는 올랐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 또는 패시브 자금들은 거의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면 그러면 이러한 디커플링이 영원히 계속 가느냐? 결국 주가가 안정적이면 뒤따라서 자금은 들어오는 경향들이 크다라고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조금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패시브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아직은 주식시장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역으로 해석을 해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장을 안 믿으니까 장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도 보시기도 하는데 제가 보면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돈이 따라서 들어오는 경향들이 이제 어떤 그 ETF와 같은 그 패시브 자금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네. 뒤따라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오히려 좀 더 그쪽이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에 대해서 저는
뭐 약간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네. 저는 그래도 여전히 연말 연초까지는 충분히 기대가 더 반영될 수 있는 룸이 아직 남아 있다. 지금 주가가 한 바닥 대비 한 10% 올랐지만 최근에 오른 거는 유동성 효과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고 아직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나 경제 지표들이나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덜 반영이 되었다. 아직은 네. 남아 있다. 라는 게 제 이제 항상 그렇죠. 예, 주가가 이제 확신의 단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제 생각에는 한 2,400 이상 그 정도 돼야지 아마 그 주식을 중단하셨거나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더 해볼까 혹은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확신의 단계가 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유, 먹은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뭐 많이 까졌다가 한 반토막 저 났다가 조금 회복한 수준인데 아직은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에 있다. 현재 지수대가 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ETF 같은 거는 주가 보고 따라오는 거니까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더 따라붙겠죠. 그럼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주가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푹 이제 떨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ETF가 혹시 저 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엄청나죠, 요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체 주식 시장의 총 돈이 한 뭐 100억이다 하면 얼마 정도가 ETF 자금인 거예요? 요즘은 거래 대금의 거의 절반 이상이 ETF 자금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전체 금액의 거래 대금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까? 네. 아, 엄청나네. 그걸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아, 그렇게 많이 해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ETF,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산 전체적으로 액티브 펀드보다 ETF 규모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ETF가 그러면 주식시장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또 주겠군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ETF라는 게 약간 기계적인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소위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그 상승세가 조금 뚜렷해지면 자금이 이제 자동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ETF들도 있고 네. 또 개인들이 그냥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넣는 그런 ETF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아서 자산 배분해 주는 이런 ETF들이 요즘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런 주식 시장의 어떤 추세 자체가 뚜렷해지면 그때부터 네.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더 오르는 경향들이 네네.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잘 안 떨어지는 웬만한 악재가 있어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발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장을 이제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예, 많이 빠지면 ETF가 받쳐주고 또 올라갈 때는 더 오르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금융시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금융시장이 너무 엔지니어링화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배제되고 컴퓨터가 네, 컴퓨터가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인 샥이 오면 쇼크가 네. 오면 그 아마 대체로 작년 2월인가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아. 프로그램 매도가 쫙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얘는 빅스 지수 같은 거하고 연결됐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예상밖에 어떤 쇼크가 오면 이 엔지니어링이 더 많이 빠지게 하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잠복해 있는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금융회사들이나 감독 뭐 이 하는 데서 완화한 건 사실인데 그 ETF를 비롯한 어떤 금융시장에 돈이 너무 엔지니어링화 되는 부분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죠. 네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이제 그 주가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네. 사실 뭐 대단한 악재가 맞긴 합니다만은 네.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밀리는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장중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프로그램 매도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뭐 이제 현물 매도가 이제 막 나오는 흐름들인데 네. 이거를 이 액티브 펀드들이
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사봐야지라는 세력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 밀려버리는 거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AI랑 이세돌이 경기하는 것처럼 사람이랑 기계랑 싸우면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추세 자체가 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 자체가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추세 자체가 정말 완전히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이 모든 그런 시스템에서 셀 시그널이 세게 나오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재로 뭐 일반적으로 뭐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 뭐 한 5, 6%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한 10%씩 이제 한 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패시브 자금이 상승장에서는 변동성을 낮춰주지만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그렇죠.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이 주식 내부에서의 자금의 흐름도 그렇게 쏠릴 수 있는데 이게 아셋 간에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채권, 외환, 커머디티. 그러니까 주식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자산으로 확 쏠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계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아니면 먹을 게 없냐 이쪽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죠. 그럼 일시적인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모멘텀이 이제 생겼을 때 하락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 기계가 이제 그 비중을 키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걱정거리긴 해요. 네네. 자 오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리포트를 최근에 이제 내시고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시청하시는 혹은 뭐 청취하시는 분들께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뭐 끝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아 뭐 저는 뭐 이렇게 사실 지난 2년 동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최근 들어서 약간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이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대만은 추세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네. 대만은 이제 작년 1월에 고점을 벗겨내고 계속 상승 추세를 가고 있고 한국은 이제 계속 상승 추세가 꺾여서 고점들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나 대만이나 사실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좀 타격을 받는 건 비슷할 거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것도 비슷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령화라든가 저성장이라든가 뭐 지리적 위치라든가 다 비슷한데 왜 대만은 추세가 살아있고 한국은 약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내수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대만 내수가 좋아요? 내수가 좋은 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GDP에서 정부 재정을 뺀 민간의 성장률이 대만은 지난 한 3년 평균에서 평균 정도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정부 재정을 뺀 민간의 이제 GDP 성장률이 사실 1%가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민간의 힘이 뚝뚝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들의 편승한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 지난 동안에 나오면서 결국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 네. 결국 내수의 힘이 있는 시장이었던 대만은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사실 올해 거의 다 만회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 이 한국과 대만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거는 거의 비슷한 지리적 위치나 어닝의 구조나 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내수의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확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좌지우지 되더라라는 거고 한국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들이 저는 좀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로테이션이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금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우리 허지환 연구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랑 또 어떤 업종, 어떤 분야가 조금 더 긍정적일지 예측을 좀 해주셨죠. 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